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이제 새해가 지나고 모두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들 분주히 생활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 출발에는 분명 새로운 다짐과 계획이 동반되기 마련일 텐데요. 그중 직장인들에게는 일하는 방법과 방식을 바꿔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어떻게 일해왔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일을 대하는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올해는 우리 모두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혜운 지음, 메이븐에서 펴낸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입니다.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은 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세계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가 15년 동안 기자로 일하며 만나왔던 5천여 명의 세계 최정상에 선 인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직접 파헤친 책입니다. 저자는 픽사 창업자, 구찌 CEO, 레고 CEO, 에어비앤비 창업자 등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을 비롯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영화감독 봉준호, 프로게이머 페이커 등 그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일하는 비결을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틀로 정리했습니다.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법칙들이 가득한 이 책은 한국형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능력은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왜 동네방네 소문부터 내라고 했는지, 왜 완벽함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지, 원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인지 등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이 책은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당신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 이혜운 지음. 챕터 1.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완벽함과 속도 중 더 중요한 것은 속도다. 얼리 액세스 법칙. 영국 런던 금융가 중심에 있는 드레이퍼스 홀.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싱커스 50 행사가 한창이었다. 현대 경영학의 최고 권위자 헨리 민츠버그 캐나다 맥길대 교수, 경영전략의 대가 데이브 울리히 미국 미시간대 교수 등 50여 명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자인 나에게는 참석자 전원이 인터뷰 대상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그때 나비 넥타이를 맨 한 중국인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180cm 정도,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그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 세계의 경영학 구루들이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섰고 나를 포함한 기자들도 덩달아 그를 에워쌌다. 그가 영어를 못하자 사람들이 피부색이 같은 나에게 부탁을 했다. 중국어 통역 좀 해줘요. 죄송해요. 저도 중국어를 못해요. 전 한국 사람이거든요. 뒤늦게 중국어 통역이 달려왔다. 위키노믹스 창시자
돈 탭스콧 회장이 먼저 손을 들고 말을 건넸다. 장, 만나서 반가워요. 돈, 저도요. 당신 책들 잘 읽었어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샹들리에가 그들을 비췄다. 벽에 역대 영국 왕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183년 역사의 고풍스러운 연회장이 순식간에 한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된 듯했다. 경영학 대가들의 슈퍼스타인 그 남자는 중국 백색 가전 기업 하이얼 그룹을 이끄는 장 루이민 회장이었다. 장 회장은 2015년 싱커스 50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경영 사상가상을 받았고 경영자 순위에도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1년부터 시작된 싱커스 50 시상식에서 중국인이 수상과 순위 등극을 동시에 거머쥔 것은 장 루이민 회장이 처음이었다. 과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차지했던 그 자리가 그의 것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전에 배포된 참석자 명단에서 장 루이민 하이얼 회장의 이름을 봤을 때만 해도 그가 이렇게까지 화제의 인물인 줄 몰랐다. 휴대폰은 삼성, 백색 가전은 LG, 중국 가전은 AS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얼은 내 착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2009년 전 세계 가전 부문에서 미국 월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됐고 장 회장은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다. 1984년 중국 칭다오에서 다 쓰러져가는 작은 냉장고 공장으로 시작한 하이얼이 어떻게 30여 년 만에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일까?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시기에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어떻게 세계 경영인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됐을까? 그를 에워싼 명사들 속에서 나도 한마디 던졌다. 하이얼이 혁신 경영의 대명사가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가 답했다. 속도입니다. 손자병법에 세찬 물결은 무거운 돌까지도 떠내려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속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반드시 도태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사실 속도는 한국 기업의 미덕이었다. 성질 급한 걸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를 찾기 어렵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빨리빨리가 들어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장인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독일에서 베를린 특파원으로 일할 때 쓴 기사들도 독일 장인, 마이스터 문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몇백 년간은 제품 만들어 같은 제목을 달고 나가는 게 많았다. 물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 그런데 세탁기를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냉장고는? 아무리 시간과 공을 들여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성능이 월등히 좋은 제품이 나오거나 실증이 나서 바꾸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가전 후발주자인 데다 제품 이미지까지 좋지 않던 하이얼이 선택한 공략법은 속도였다.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세탁기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에서는 세탁기 배수구에서 채소를 씻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배수구가 막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이얼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도를 3일 만에 완성하고 6개월 뒤 출시했다. 또 미국 기숙사에서 세탁기 윗부분을 책상으로 쓴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책상과 세탁기가 결합된 제품을 출시했다. TV를 보면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거실에 두는 미니 와인 셀러를 내놓기도 했다. 하이얼은 이처럼 소비자가 원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물건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고 한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전략을 썼다.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경쟁사에서 유사 제품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이다. 하이얼은 그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2016년 GE의 가전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높였고 전 세계 가전 시장의 2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최대 가전기업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망해가던 냉장고 공장을 세계 1위 백색 가전 기업으로 이끈 장루이민 회장은 2021년 11월 은퇴를 발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신속함이 완벽함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게임에는 얼리 액세스 버전이라는 게 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게임을 먼저 출시해서 개발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고객들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점차 완벽에 가까워진다. 이 법칙이 비단 게임업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직장일에 얼리 액세스 법칙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고노현 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은 저서 초격차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리더들은 완벽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를 많이 하고 보고자료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오래 한다는 말은 결정을 빨리 못 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퇴출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족하지만 빠른 결정이 완벽하지만 느린 결정보다 낫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경영자로 인텔의 전성기를 이끈 브라이언 크로제니치가 강조한 개념도 빠른 것이 완벽함을 이긴다였다. 그 전까지 인텔은 선택사항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수정하고 그 수정번을 다시 시험하고 수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러다 보니 경쟁 회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영원할 것 같은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내주고 말았다. 크로제니치의 말에 크게 공감한 김창원 크래프톤 대표는 세계적인 히트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할 때 이렇게 말했다.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빠르게 출시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만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유행도 빠르게 변합니다. 사용자도 빠르게 변합니다. 속도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음악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기 작사가 김이나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빨리 쓰는 것을 들었다. 가수가 녹음하는 단계 직전에 놓이는 과정이 작사예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죠. 너무 촉박하고 힘들 때는 안 써도 돼요. 나 아니어도 가사를 맡길 사람은 많을 테니까요. 더 나아가 수많은 히트곡을 쓴 인기 작곡가 최준영은 한국 케이팝이 일본 케이팝을 이긴 이후로 속도를 들기도 했다. 그가 2006년 일본 TBS 드라마 윤무곡 론도 OST 작업을 위해 일본 유니버셜 뮤직 관계자를 만났을 때다. 그 관계자가 묻더라고요. 곡 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2주면 충분하다고 했더니 놀라더군요. 결과물을 보곤 더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이 정도 퀄리티가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한국은 음악을 전투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 잠깐만요 라는 문화가 있다. 항상 물어보고 허락받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문화다. 그처럼 신중하게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트렌드를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 한국은 무엇이든 빠르게 밀어붙이는 데 능하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잘 되면 유사품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다수의 참여자가 몰렸다가 10%만 살아남고 90%는 도태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처럼 어느 한 분야가 잘 되면 우르르 몰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식어버리는 경향을 한국인의 고질적인 병폐로 치부하며 냄비근성이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주요 아이템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살아남은 10%의 제품들이다. 손자병법에는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해야 하는데 준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일을 벌이는 것이 완벽한 준비를 위해 꿈을 거리다 결국 실행이 늦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다. 영어에도 끝내는 게 완벽한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한다. 속도는 중요한 미덕이다. 특히 저연차 직장인일수록 완벽을 기하겠다고 오래 보고서를 잡고 있기보다는 일단 완성해서 상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낫다. 물론 거의 100% 혼이 날 것이다.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느냐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완벽해질 가능성도 작으니 어차피 혼나는 건 마찬가지다. 어쩌면 일 처리가 느리다고 두 배로 혼날지도 모른다. 내 눈에는 완벽해 보여도 상사 눈에는 흠잡을 것 투성이다. 어차피 혼날 바에야 빨리 보고한 뒤 지적받은 점들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완벽에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주니어 기자 시절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도 지금 내가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이것이다. 일단 빨리 초고부터 올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능력, 충동조절. 아침 7시 알람이 울린다. 헬스장용 알람이다. 당장 일어나 헬스장으로 달려가야 한두 시간 운동을 하고 씻고 아침 보고를 할 수 있다. 괜히 아침에 한두 시간 더 자겠다고 오늘은 저녁에 운동 가야지 하고 계획을 바꾸면 저녁에 꼭 피치 못할 일이 생긴다.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다. 주기적으로 산책과 공놀이를 시켜줘야 하는 강아지처럼 잔디밭에서 뛰어놀거나 공놀이하는 걸 좋아했다. 타고난 운동신경이 제로라 투입시간과 비용 대비 잘하지는 못했으나 시도해보지 않은 운동은 거의 없었다. 골프, 테니스, 스키, 수영, 필라테스, 요가 등 어지간한 운동은 모두 몇 년씩 배웠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많다. 일단 뿌듯하다. 먼저 그 시간대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놀란다. 내가 그들 속에 끼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다. 운동을 한 날은 이상하게 식욕도 돌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게 운동했는데 먹어서 망칠 수는 없다라는 방어의식이 작용하는 듯하다. 헬스장에서 씻으니까 집 화장실이 축축하게 젖을 일도 없다. 화장실 청소 한 번이 절약되는 셈이다. 이런 날 밤에 패까지 붙이고 자면 오늘 자기관리 프로젝트는 다 했다라는 뿌듯함이 가슴속부터 차오른다. 그런데 꼭 10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문제다. 그냥 떨치고 헬스장까지만 가면 되는데 10분만 더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날은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만다. 10분이 1시간이 되고 운동도 못 가고 집에서 씻고 대충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쭉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워싱턴 정계에 뚱뚱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만난 성공한 사람 중에 비정상적으로 뚱뚱하거나 포금을 하거나 골초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최대한 자신이 세운 하루 일과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간을 내서 운동과 명상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켰다.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장의 욕구를 참았다. 바로 충동조절의 달인들이었던 것이다. 충동조절의 힘은 1970년대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미셸 교수가 스탠퍼드대 부설 유치원에 4세에서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마시멜로 실험으로 증명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한 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두 개를 주겠다고 했다.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15분 동안 참았다가 약속대로 마시멜로 두 개를 받은 아이는 참가자의 30%에 지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14년 후 그 아이들을 추적해본 결과 15분 동안 참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은 아이들보다 SAT 성적 및 학업 성취도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했다. 15분 동안 참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사교적이며 균형이 잘 잡힌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했다. 반대로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끈기가 없고 질투가 심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부지는 있어도 몰락은 없다는 베이커의 롱런 비결. 마시멜로 실험은 충동 조절.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장의 욕구를 참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 충동 조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10대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다. 그는 친구들과 한창 놀고 먹고 마실 나이에도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명상과 복기로 자기관리에 힘썼다. 그 결과 그는 친구들이 모두 은퇴하거나 감독으로 전향한 지금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아직 SKT T1이던 시절 일산 숙소에서 만난 페이커는 흰색 무지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연습 시간 중 한 시간을 인터뷰를 위해 뺐다고 말했다. 흰색 무지티를 입으셨네요? 원래 옷에 신경을 안 써요. 합숙 생활을 하니까 무늬나 색깔이 있으면 누구 옷인지 헷갈려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입었는데 이제 민자면 전부 네티로 인식돼 찾기 쉬워서 계속 입어요. 그는 어린 시절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항상 수줍음이 많았지만 오락실에서만큼은 아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서울 강서구의 15평 아파트에서 할머니, 아버지, 남동생과 살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집에 컴퓨터가 생겼다. 그때부터 친구들과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성장 게임,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스타크래프트, 실시간 전략 게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실시간 협동 전투 게임을 했다. 실력이 뛰어나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채팅창으로 메시지 하나를 받는다. 프로게이머 할 생각 없나? 심사숙고 끝에 학교를 중퇴하고 프로게이머 세계에 발을 디뎠다. 그때부터 그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힘든 건 그 후였다.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일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힘들었다. 그 당시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가 유행했다. 게임을 이겼는가? 라인전을 이겼는가? 정글 개입이 없었는가? 로밍으로 킬을 냈는가? 한타 때 슈퍼플레이가 나왔는가? 미드 캐리로 이겼는가? 완벽했는가? 이 모든 질문에서 예가 나와야 고전파의 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고전파, 베이커의 옛 닉네임. 그런데 그는 중고교 시절부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게 없다. 한 달 용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최근 가장 큰 지출은 가족들을 위해 15평 아파트에서 48평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풀 때도 소비보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한다. 담배는 안 피우고 술도 안 좋아한다. 원래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돈은 차곡차곡 쌓아두는 편이에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내는 정도. 일상의 대부분은 연습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합숙 생활에 12시간 연습하고 7시간 잠을 자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죠. 1년에 30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청소년이 프로게이머를 꿈꾸지만 실제 그 꿈을 이루기란 매우 어렵다. 재미있어 보이고 공부보다는 쉽겠지 하는 생각으로 덤벼서는 절대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다.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프로게이머가 된다 해도 그 후가 더 어렵다. 매일매일 엄청난 연습과 대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학업 등 포기할 게 많다. 페이커에게 게임은 삶이고 취미였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만 고민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는 유지하기 위해서, 부진할 때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했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인터넷 댓글도 안 봐요. 남들 평가에 영향을 받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가장 정확해요. 누구도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는 지금까지 국내외 메이저 대회 포함 통산 23회 우승을 거두었다. 그보다 많은 우승을 거둔 선수는 없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우승하지 못할 때마다 전성기가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처음엔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젠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프로 생활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기 마련이죠. 내가 그를 만나던 당시에는 팀이 연패로 위기인 상황이었다. 역시 한물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는 침착했다. 성격 검사에서 로봇 같은 성격이라고 나왔다는 그는 졌을 때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복귀하고 피드백을 철저히 하는 편이라고 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그 부분은 바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죠. 감정적으로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잘 자야 내일 게임을 잘하니까. 그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 팀원들과 잘하자, 편하게, 침착하게 하자 라고 말한다고 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부진은 있어도 몰락은 없다고 했다. 프로게임계의 양대전선 임요환과 페이커를 모두 지켜본 스타 프로게이머 출신인 전 아프리카 프릭스 최현성 감독은 페이커와 임요환이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혹독한 자기관리를 꼽았다. 프로게이머 중에는 돈을 조금만 많이 받아도 자기관리가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페이커와 임요환은 연 수입이 몇십만 원에서 수십억 원대로 뛰어도 하루 일과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롱런하는 거죠. 자제력이 필요할 때는 10, 10, 10 법칙을 떠올려라.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재석, 김성주 등 정상급 진행자들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하다. 그들은 저녁 약속을 잘 잡지 않는다. 다음날 방송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가수로 활동 중인 박진영은 수십 년간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아침 7시, 기상, 일본어 공부. 8시, 아침 식사, 올리브 오일, 요구르트, 견과류, 과일. 8시 30분, 두 딸과 놀기. 9시, 운동. 11시, 노래 연습. 내일 원하는 것을 줄 테니 하루 정도 유혹을 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하지만 그것을 한 달, 1년, 10년 넘게 해야 한다면? 가능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는 자제력 수업에서 지극히 평범한 재능,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내세울 것 없는 스펙, 타고난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그들에게서 공통자질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제력이라고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피터 홀린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최소 66일이 걸린다. 특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날마다 같은 시간에 운동 일정을 잡고 직후에 작은 보상을 주어 스스로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의지가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10, 10, 10 법칙을 적용해보라.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떠올려보는 것이다. 이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남편인 잭 웰치와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수지 웰치가 제안한 법칙으로 충동이나 유혹에 굴복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에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야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먹었다고 해보자.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충동과 유혹을 견뎌낼 힘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혹을 참아낸다고 밝혔다. 야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생각해요. 넌 이거 먹으면 못생겨질 거고 사진도 이상하게 나올 거고 팬들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참아요. 권위자 편향이 가져온 사상 최악의 참사. 만약 당신이 마케팅 담당자라면 권위자 편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과 우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모 우유 기업이 아인슈타인의 권위에 기대어 아인슈타인 우유라는 히트 상품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뿐 아니다. 건강 기능을 강조하는 치약이나 칫솔 등의 광고에는 언제나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출연한다. 그들이 진짜 의사가 아닌 광고 모델일지라도 의사 가운이 주는 권위에 고객들이 늘 혹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소비자라면 권위자 편향에 휘둘리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린 다 알지 않는가? 저 연예인이 저 화장품을 썼기 때문에 피부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권위자가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진 게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애널리스트가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랬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애널리스트여야 할 것이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물건을 확인 없이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팔로워 수가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권위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권위자라고 해도 모든 걸 알지는 못한다. 그의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권위자의 말을 참고하되 그 말이 옳은지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분명 틀렸는데도 권위자의 말이니까 무조건 맞는다며 따르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HBO 드라마 체르노빌은 권위자 편향이 어떻게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체르노빌 사고는 안전장치 관련 실험 중에 발생했다. 극중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권위자인 수석 엔지니어 아나톨리 다틸로프의 말에 휘둘렸다. 그래서 다틸로프의 지시에 따라 비상시 작동되는 냉각 시스템을 끈 채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체르노빌 사고는 당시 소련이라는 특수한 사회체제 아래에서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복잡한 사건이지만 권위자 편향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내가 모르는 분야일수록 권위자 편향에 휘둘리기 쉽다. 하지만 그들이 내 돈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권위자의 말이라고 덮어놓고 따르기 전에 그들의 말이 맞는지 의심해보라.
그게 잘 안 되면 최소한 내가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권위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나고 돈을 날리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권위자에게 분통을 터뜨려봐야 소용없으니 말이다. 내가 살 궁리는 내가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읽어보니 앞으로 일은 물론이고 삶 속에도 잘 적용하면 여러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